안녕하세요. 모두 갇혀먹은 역사왕의 포처광입니다. 북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쟁이 준하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북한의 핵능력을 거세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이 준하는 선제 타격밖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저는 예비군 끌려가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만약에 북한의 지휘부와 핵능력을 동시에 거세한다고 하면은 대량징 보복 체계 뭐 이런 거를 평시에 실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써 벌어지네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정은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핵무기들이 정확히 어둠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북한의 핵탄두 운반 수단을 전부 다 제거했다고 해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고를 전부 다 제거했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전술핵탄두가 여러 발 야전부대에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핵개발 초기라면 핵단지만 날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미 핵개발이 성공했고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는 약 50발 이상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작전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김정은이야 뭐 카게무샤를 쓰든 뭐 분신술을 쓰든 어쨌든 하나 찾아내서 제거하면 끝이긴 한데 핵무기는 진짜 답이 없죠. 그렇다면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핵능력 거세도 실패하고 지휘부 제거도 실패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뭐 핵은 안 날라오겠지만 김정은도 살고 싶으면 핵은 쏘면 안 되겠지. 하지만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적어도 수천 명 정도가 죽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한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북쪽에서 밀고 나오면 우리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또 중국은 이걸 빌미로 북한 좀 지원해줘가지고 미국 연맹해보자 해서 북한을 지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상황은 운 좋게 핵 능력은 어느 정도 거세를 시켰는데 지휘부는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일단 북한한테 보복 공격을 당하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때렸으니까 사실 뭐 어떻게 딱히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리고 핵 능력이 완벽히 거세되었다는 전과 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네가 나 때려가지고 나 핵 다 없어 라고 대가리 총만장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무장 해제됐다는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밝힐 수가 없거든. 그러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핵 능력이 거세됐을 경우 그걸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급변 사태 혹은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실패하면은 내전이 벌어지겠고 이걸 빌미로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미연합군도 여기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중국군이랑 티격태격하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설사 쿠데타가 진짜 성공해가지고 북한 정부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고 해도 쿠데타로 세워진 정부가 한미연합군한테 호의적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핵능력 거세는 실패했는데 지휘부만 제거한 상황. 북한은 안개 속 전국에 빠져들고 6자회담 당사국들 그리고 전세계는 경악합니다. 그럼 지금 핵무기 발사 권한은 누가 튀는 거야? 이 핵무기 통제 권한을 가지고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투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내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친놈들이 핵무기 발사 코드를 가지는 순간 진짜로 베이징이랑 서울이랑 도쿄랑 뉴욕에 한 번씩 날려주고 같이 축제할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핵무기 발사 권한을 가지게 되면요. 혹은 남한이랑 다 같이 축제하고 나서 한국에 50발 다 때려받고 자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네 정권을 인정해달라고 협박하든지. 참 골아픈 상황들이죠. 그럼 둘 다 제거하면은 문제가 없냐?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작전이 둘 다 성공하면은 최적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거랑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세력들이 이 혼란한 상황에 북한에 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지역에서의 중국과 미국, 한국의 제한적인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은 어쨌든 선제 공격한 거니까 국제적으로 이거를 침략이라고 받아들일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골머리를 좀 앓을 예정이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애써가지고 지휘부랑 핵능력을 거세시켜줬는데 평양 레이스, 즉 평양을 쳐들어가는 경쟁에서 중국이 이겨가지고 중국이 평양을 먹고 괴뢰 정부 세웠네. 그럼 우리는 엄청난 돈과 인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죽 써가지고 개준 거죠. 결국 실패하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질하다가 다 날려먹은 거라지고 성공해도 전면전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1번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타격이나 총대 메고 꼬라박고 아니면은 굳이 이 선제 타격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진 않는 겁니다. 그럼 지휘부랑 핵능력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주요 거점 도시 그리고 장사정포 전력 주요 부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무력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선제 타격이 아니죠. 예방 전쟁이지 그거는. 그리고 보통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제 타격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가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전 폭격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격해가지고 이라크의 핵 개발을 저지시킨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요. 당시 이라크랑 지금의 북한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 이라크는 기밀 유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시라크 원전의 위치나 특성이 다 까발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핵단지를 분산시켜 놓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으로 운영한 결과 여기만 때려가지고 없애면은 어쨌든 이라크의 핵능력은 거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나서도 전투기를 띄워서 기습적으로 폭격을 해서 없애버린 거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란한테 이런 똑같은 폭격을 가하지 못했던 걸까요? 뭐 이란의 방공망이 대쩔어서? 아니에요. 이란은 이라크가 핵개발을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핵개발 단지를 여러 군데 분산시키고 또 가짜 시설도 만들어 놓으면서 굉장히 혼란을 줬고요.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기술자들을 암살했고 USB를 통해가지고 악성코드 심어서 원심불리기들을 다 날려먹고 그런 여러가지 첩보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란의 핵개발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공한 데는 도달했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폭기들을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들을 두들긴다고 해도 임무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실제로 핵능력을 거세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전을 강행했다가 이란의 핵능력도 거세를 못 시키고 이란군한테 보복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예루살렘에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스라엘 정치권은 굉장히 흔들릴 거고 또 외교적으로도 야신 그렇다고 해서 에르가탄 때리면 어떻게 라는 제재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라크와는 달리 이란을 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첩보전과 외교전으로 맞선 거고요. 물론 저도 북진 통일을 찬성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으로 듯이 쉽게 선택할 만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선제타격이나 전쟁은 불가피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선택할 카드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합니다.